리우 올림픽 개막이 보름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남에서도 코치와 선수 등 12명이 참가하는데요. 올림픽을 빛내기 위해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현장을 문철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렁찬 기합 소리가 훈련장 가득 울려 퍼집니다. 한여름 무더위도 아랑곳 없이 선수들은 연신 굵은 땀방울을 쏟아내며 마지막 담금질에 여념이 없습니다. 목표는 금메달. 태극마크를 가슴에 새긴 국가대표이기에 잠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리우 올림픽에 경남에선 사격과 유도, 역도, 체조 등 7개 종목에 10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사격 50m 소총 3자세에서 은메달을 딴 김종현 선수를 비롯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경남 체조 간판 원유철 선수, 여자 유도의 샛별 박지윤 선수 등이 금빛 승전보를 전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마지막 올림픽이니까 저에게는 정말 좀 후회 없이 좀 모든 걸다 쏟아붓고 올려는 그런 마음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나 다 목표는 일단 금메달 따는 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물론 그렇게 금메달 따는 게제 목표입니다. 경남 소속 지도자 2명도 선수들과 함께 브라질로 떠납니다. 경남대 박치호 감독이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코치로, 세아 특수강 이경원 코치가 배드민턴 여자복식 코치로 발탁돼 금메달 조력에 나섭니다. 경남 선수단은 이달 말까지 마무리 훈련을 마친 뒤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브라질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